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쓰는 게 아니지. 오랜만에 하는 영상 편지네요. 책을 읽지 마세요, 운동본부에. 가빠 있는 남자, 탐험 대장입니다. 지금 제가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자전거를 간신히 찾았거든요. 분실했었거든요. 그냥 대놓고 아프니까 진주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그냥 아무 병원에다 그냥 세워놨어요. 그리고 아프니까 이제 원래 가기로 한 병원까지 자전거를 못 갖고 가니까 그랬는데 잃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잃어버렸다 생각을 안 해요. 그 몇몇 분들이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야, 네가 여기 인기 멤버 하는데 네 글이 자주 올라온다 거기에. 근데 이렇게 자꾸 싸우는 글을 쓰고 또좀뭐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 있지 않니? 우리가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면 너의 그냥 경험담? 아니면 뭐 그런 거좀 얘기하면 어떻겠니? 아,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저로선 뭐 호랭호열이라는 캐릭터로 작년 9월 말에서 요맘때 지었다. 1년 됐어요. 그때 무진장 힘들었거든요. 그냥 인생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그냥 슬프고 내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슬프고 뭐 나는 완전 피해자. 뭐 여자는 뭐 되게 꽃뱀 아니면 뭐 김치녀, 된장녀. 아씨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 죄책감에 뭐해 뭐 그냥 파노라마예요. 그 레퍼토리.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울하니까. 그럼 뭐 그냥 근데 쇄골 장난 아니다 지금. 지금 제가 왼쪽 쇄골이 부서졌는데 왼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어정쩡한 자세로 오른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뭐 다리야 저는 극강의 체력을 갖고 있으니까 다리 멀쩡하죠. 근데 여기가 거기에요. 그 진주교. 그 여기서 이제 유등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옛날 장모님이죠. 씁쓸하네요. 진주 교대를 나오시고 교사를 하시다가 어쩌다가 과수원 하는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그 저기 뒤집어 쓰고 맨날 하시는데 그 옛날 장모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게 있어요. 너는 진주 홍보대사다. 증서방 네가 매년 이 개천예술제 와서 많이 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투리 어려워요. 뭐아 진짜 아프다. 조기가 이제 저기 제가 첫날 먹었던 유정장어 겁나 맛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 개천예술제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시작하는데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해요. 봐봐요, 여기 순천 뭐 지인실도 장난 아니죠. 여기 지금 반대쪽에 되게 많은데 그것까지 너무 바라진 마시고. 여기 유등축제 예뻐요. 청계천이 따라했죠. 서울 어쩌고 뭐 좁다란 데서 깝치고 있어요. 그저 포시즌은 우리 막내 처제 결혼한데 하여튼 여기 요런 애들이 이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아주 장난 아니에요. 예뻐요. 그저 앞에는 이제 진주성 우리 논개님이 쪽발이에 처단하던. 근데 절로 돌아가야 되네. 아무튼 저기 제가 좀 이렇게 산만하죠. 일상적인 얘기할 때는 좀 산만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친구다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고, 일을 할 때나 뭐 전문적인 글을 쓸 때나 뭐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나
그럴 땐 되게 냉정해요. 딱딱할 말만 딱딱하고, 회의 길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막 누가 말하면, 아, 요점이 뭔데요? 그래서 빨리 얘기해요. 막, 웃기죠? 와, 웃긴 짬뽕. 여기 매화 축제 광양. 뭐 이러는 거예요, 막, 여기. 곰돌이. 그 다음에, 얘는 뭐지? 아, 그새 많은 게 생겼네. 하동! 여기 대한민국 알프스예요. 하동. 자매 도시죠, 다 진주에. 진주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양반의 도시고, 또 어지러워요, 사람들이. 여기 곡성 장미축제. 아, 쩔죠, 아주. 여기 이제 백인의 피아니스트. 아, 헨리, 카이. 아, 장난 아닌데. 아쉽지만, 저는 이번 주 중간에 가야 돼요. 못 보고. 아무튼 이제 일단 여기서 1탄은 마치고, 그 저기 왜 네가 어떻게 이런 거를 이겨냈냐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할게요. 다시 좀 이따 봐요. 아이,